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꼬리리의 동굴 앞이고요. 지난번에 꼬리리의 동굴을 깨고 두 번째 던전을 가야 돼요. 도움이 안 되는 부엉이었고요. 아, 이제 점프할 수 있죠. 참 점프가 가능해져서 편하게 오긴 했는데 아이들이 길을 막네요. 큰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 멍멍이가 없어졌어요. 빠르게 멍멍이를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상점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거 보니까 마을 투어도 안 했었죠. 예전에 여기서 소라껍질 많이 얻었었는데 상점 부메랑 있나요? 삽이 있네요. 200루피? 못 써요. 이런 꽤 비싸네. 어차피 뭐 풀 빼서 나올 맥이 아니라 바로 던전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돈이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게 보이죠? 오, 안 돼. 떨어질 뻔했습니다. 붙었네. 오지마. 요정이세요? 저기 갈렸던 게 아니라서. 일단 여기 하트 조각 하나 먹었고요. 타르타르 고지 옆에 있는 이게 더 이상 확대가 되나? 아무튼 이쪽 안에 멍멍이가 있습니다. 안 돼. 그대 돈 안 주니? 우리 소호 열매 방어력이 올라가죠. 요 녀석 아이고 초라. 피한 다음에 끝났네요. 데미지를 입었어요. 요정을 먹을 텐데 빈병이나 좀 먹고 싶은데. 자, 멍멍이를 구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멍멍이가 최종 보스도 씹어 먹을 텐데. 그건 아닌가? 저기 돼지상이 움직이는 것 같죠? 입이. 요 봉이
조사하면 뭐 생기나? 오픈은 안 되는데. 최강의 몬스터. 멍멍이. 루피. 지금 200루피 정도 모아야 돼서. 여기 파라는데 탑이 없어요. 일단은 파라는데 삽이 없어서 200루피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쪽 올라가 볼게요. 오, 20루피인가요? 170루피가 됐습니다. 30루피만 벌면 돼요. 저거 들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보물상자는 일단 스킵하고. 히메드가 여기도 파라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어이씨, 알았어. 왜 멍멍이는 안 따라가? 일단 지난번에 왔다가 삽질했던 여기 늪에 와 있습니다. 돈인가? 오, 50루피네요. 마을에 가면 멍멍이를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삽을 살 돈은 됐으니까 번전이나 들어가 보죠. 자, 항아리의 동굴이고요. 항아리 들 힘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니 일단은 여기 두개 뿌리고 오른쪽부터 열쇠 떨어지네요. 아랫방을 가볼게요. 요 녀석 링크 따라서 걷는 녀석인데 이런 차라리 이게 낫겠구나. 보물상자 하나 나타났습니다. 항아리 밀 수 있나? 못 미네요. 힘이 없어요. 나침반 얻었고요. 옆방인데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아래로. 올라가면 전기 구슬인가요 저거? 올라가면 보물상자. 바로 옆쪽으로 갈게요. 점프, 점프, 스위치 누르고. 위쪽으로 점프. 보물상자 얻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 열쇠부터 먹으러 가죠. 치고 옆방 가서 열쇠 먼저 먹었고요. 아이고, 여기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이쪽 먼저 가볼게요. 문이 열려서 뭐 불 안 지펴도 되고. 됐고, 도움이 안 되네. 이쪽으로 좀 오면은 떨어뜨려주고. 쓸데없는 거네요. 아이고 아이고,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하트가 하나가 사라졌네. 자, 다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잡아도 되겠죠? 열고, 아이고, 뭐 상관없죠. 아이고, 떨어질 뻔했다. 자, 위쪽으로 왔더니 얘네들 또 살아있네요. 거북이는 방패로 막아주면 뒤집어주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열쇠가 뭐 아직 많아서 왠지 밀어야 될 것처럼 생겨서 밀어주고. 항아리만 없으면 좀 어떻게 하겠는데. 계단 생겼습니다. 슈퍼마리오 느낌이죠. 작년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플레이한 거 올려놨었는데 워낙 또 시간이 오래돼서. 벌써 중간 보스인가요? 턴 맞았어. 쫓아오시는데. 잡았다. 자, 요정 먹고 옆방으로 이동했고요. 이쪽은 지금 항아리 못 움직여서 의미가 없고. 자, 상자 열었습니다. 지도 있네요. 옆방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물 상자 있네. 20루피. 일단 양쪽으로 지금 못 가니까 바로 옆에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귀신들은 지금 못 잡으니까 일단 다가오면은 칼로 치고. 아이고, 부딪혔네. 어디 갔어? 에이씨, 못 때렸다. 아, 파워 팔찌 얻었습니다. 드디어 항아리를 들 수 있게 됐네요.
여기 뭐 그냥 위로 가면 되죠. 열쇠 하나 더 얻었고 다시 쳐주고 그냥 이동하면 됩니다. 요 녀석이 귀찮게 할 텐데. 아이고. 이렇게 한번 때려가 볼까요? 뭐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죠? 원래는 위아래로 올라가라고 나온 퍼즐일 텐데. 그냥 무시하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와서, 끝까지 왔고요. 자, 옆방으로 갈게요. 아, 도끼는, 항아리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칼이 안 먹혀서. 계단이 생기네요. 이거는 무게를 이용한 퍼즐 같은데 분명히 이거 그쵸. 여기 요 녀석 안 비켜줘가지고 벌써 던전 보스 방인가요? 지금 보물 상자 안 모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랑 두 개네요. 어디로 안 간 거지? 아, 여기서 바로 여기로 왔구나. 저기를 안 갔기 때문에 잠깐만 돌아갔다 올게요. 문이래. 보물 상자 하나 있는 거는 입구 옆에 있는 거라서 금방 갈 수 있거든요.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저거는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되니까. 자, 이게 지금 몬스터 잡는 순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일단 토끼 먼저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아마 부엉이 상이었나? 한테 듣는 걸 거예요. 성공했네요. 토끼, 박쥐, 해골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보스방 열쇠 얻었고요. 하긴 아까 보스방 갔었어도 진행이 안 되겠네요. 여기 올라가면 이쪽인데 지금 어차피 갈 데가 없어요. 뭐 중간에 못 올라갔던 계단 있는 데가 어디지? 여기인가요? 뭐 여기일 것 같은데 거기랑 연결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소리예요. 잡아놓은 데라서 그냥 바로 가면 되죠. 아, 특전 없어지기 전에 가고 싶은데 벌써 없어졌네요. 하트 줄 줄 알았는데 안 주고. 그러면 던전 보스를 하트 3칸 반으로 깨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쉬운 녀석이었으면 좋겠는데. 오, 항아리. 꽤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름이 뭐니? 항아리 마왕님이 시네요. 불을 던지실 것 같은데.
단단하다고 하는 건 벽에 던져달란 얘기야. 애터는 똑같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칼 뚫어주면 몇 번 해야 되는 건가? 지금 항아리 금 가는 거 보이죠? 맞아. 항아리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어? 맞았네. 고 배로 방어 되나요? 배로 막은 건가? 지금 그냥 떨어져서 없어진 건가? 어, 막은 거구나. 그냥 뭐 방패로 막죠. 어디? 막고, 어? 이번에 안 막았네. 아무래도 잡았어. 끝났습니다. 자, 하트 먹고 옆방으로 이동할게요. 이번에는 나팔처럼 생겼는데. 고동에 고둥인가? 고둥의 호른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이니까 재밌네요. 초원이 기다린다고 하는 초원으로 가라는 소리겠죠 뭐. 자, 다시 들어가서 못 먹은 보물 상자를 먹어야죠. 자, 50루피. 그러면은 지금 보물 상자는 다 먹은 것 같아요. 다시 나가죠. 마을로 가겠습니다. 이제 못 들 수 있어서. 오, 옆에 이 아저씨는 이동 좀 나간다는. 어, 여기 길 없나? 별 생각 없이 오긴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마녀의 집 있는 거 보면 이쪽인 것 같은데. 어, 뭘 쏘는 거야? 카타나 에너지. 여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강아지 안 줘도 되나? 멋진 샵. 삽. 삽을 샀고요. 폭탄도 사죠. 200 없어요. 자, 사부를 샀으니까 사부를 세팅하고 멍멍이가 하라고 했던 곳을 좀 갈까 합니다. 이쪽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나? 어, 보물 상자 있네요. 아, 이거 미는 퍼즐이구나.
지켜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고요. 아이고, 고고. 안 되네. 바닥이 약해서. 요걸 밀고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 하트다. 이거 밀어주고. 아, 이렇게 왔더니. 되나? 아, 되겠다. 하트 조각 하나 더 먹었고요.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요. 네 개? 세 개? 자, 위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멍멍이가 파라고 하는데만 파주면 좋은 게 나오겠죠.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도 되겠구나. 맞아. 뭐 지금 입에 맞고 있어서 먹어. 하는데 없니? 이렇게 파라고 했었는데. 아, 저걸 왜 먹었지? 방패, 방패. 이런. 방패 있네. 소라고둥이네요. 아, 방패 빼앗긴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안에 이걸 치우면 보물상자 50루피네요. 다시 나 밖에 나왔고, 여기 파라는 소리는 없네요. 이건 파게 생겼는데. 여기 어딘가요? 더 있나? 오, 여기 보물 상자가 있었네. 소라 껍데기 하나 더 얻었고요.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데 일단 파란 소리는 없는 걸로 봐서는 더 없나요 이제? 땅 파니까 하트를 주네요. 아, 전에 왔다가 포기했던
이제 들 수 있으니까 위로. 어? 안 밀리네. 자, 대신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럼 이제 숲에 올 일이 없나? 쟤네가 아마 추추였던 것 같은데, 편의상 슬라임이라고 부르죠. 달라붙었어. 이렇게 생겼는데 없네요. 요정의 샘 하트 채워주실 텐데 하트가 뭐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오, 여기 파라고 합니다. 들면 뭐 있지? 어? 깜깜게 수확인데요? 응? 뭐야? 불을 지펴보면 제발 그것만. 좋다. 폭탄 최대 개수가 60개가 됐습니다. 좋네요. 제발 그것만이 답이었나? 근데 마법의 가루였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선택지가 더 있는 줄 몰랐다는 거. 뭐 사실 선택지가 있는 줄 알고 했겠어요. 자, 일단 이쯤 하면은 뭐 다 도운 것 같으니까 마을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갈 수 있네. 여긴 뭐지? 좋아. 아, 자, 지금 바른 게 비밀의 약인데 한 번 죽으면 살려줍니다. 요정의 느낌? 자, 일단 마을로 돌아가자. 어? 파란색이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저기 저게 금이가 있는데 뭐 지금 안 하고. 워프 할 수 있는 위치를 하나 찾은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워프 못해요. 자, 마을로 돌아왔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